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주 현명한 사또가 살았습니다. 어느 날 사또가 장터를 지나가는데 도둑 맞은 물건들이 버젓이 사고 팔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사또는 이를 보고 백성들과 도둑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. 사또는 족제비 한 마리를 잡아 작은 고깃덩이를 주었습니다. 족제비는 고깃덩이를 입에 물고 자기 굴로 재빨리 사라져 숨겼습니다. 사람들은 족제비가 고기를 어디에 숨겼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. 사또는 족제비 굴을 막고 이번에는 더 큰 고깃덩이를 주었습니다. 그러자 족제비는 고깃덩이를 물고 다시 사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. 족제비는 커다란 고깃덩이를 굴에 숨길 수 없어서 차라리 사또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.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족제비의 행동에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어 서둘러 장터로 달려갔습니다. 놀랍게도 그곳에서 자신들의 물건이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다행히 도둑 맞은 물건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Stolen Goods, 잃어버린 물건들은 언젠가 주인을 찾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또한 현명한 사또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도둑질의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잘 보여줍니다.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.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또한 지혜와 정의로움은 거짓과 부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.